자, 2022년도 6월 27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제가 바닥을 이번에도 영락없이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작년 11월 14일날 비트코인이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때 36,000달러까지 급락을 한다라고 시황 분석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KS 코인, 이 구민격 관성 해외 거래소, KS 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급등 분석 적중했다. 비트코인 산타랠리 오셨다. 먼 곳에서 서서히 오셨다. 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비트코인 산타랠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가 오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민격 관성 KSTV가 지금 어떻게 일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S 코인, KSTV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될 것인가? 이게 버스킹입니까? 공연입니까? 당장 철수하십시오. 자, 주말, 그저께, 어저께 주말과 주의를 위해서 자동차 광고, 이게 지금 2.5톤입니다. 2.5톤의 음향장비가 지금 현재 4kW예요. 4kW면 이건 콘서트 장비입니다. 보통 실내 체육관에 콘서트 하는 그 음향이 보통 몇 킬로냐면 4kW서부터 많게는 10kW까지 씁니다. 그게 보통 콘서트 홀의 실내 체육관에서 쓰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럭에다가 지금 4kW를 음향을 설치를 해놓고 2.5톤에다가 105세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최근에요. 저 서울에서 이 105세 이 석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 배경사진을 찍으려고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이틀 동안 10팀이 넘게 내려왔고요. 하루에 5팀이 넘게. 제가 본 팀만 5팀이 넘으니까. 자,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께 8시까지만 해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8시까지로 아예 이제 공연이 막혀버렸습니다. 막혀버렸고요. 볼륨 소리 최대로 줄여라 등등 제재를 받았고요. 그제 음향 테스트를 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가 들어가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원 관리인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공연하러 오신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 네 이러고서 생각 없이 대답했겠죠.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장 철수하십시오. 그래도 답이 무료 공연인데요 했더니 관리인 답이 방금 공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스킹인데도 공연은 안 된다. 그리고 차에 광고를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저 정도 음향 장비를 갖고 저 정도 음향 장비를 갖고 저렇게 공원에서 생각 없이 공연을 한다라고 무모하게 진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음향 테스트를 잠시 해보러 이제 간 거예요. 음향 테스트. 제가 법을 몰라서 그렇게 묻길래 대답한 건데 알다시피 무료라는 거다. 버스킹 맞다. 방금 공연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바로 철수하십시오. 실랑이를 벌이다가 음향 테스트를 하러 잠깐 내려왔는데 아무튼 내가 봐도 버스킹 수준은 아니죠. 제가 무식하게 저런 장비 들고 앉아가지고 버스킹을 하겠습니까? 자, 결론.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 무인도나 깊은 산속에서 애초 취지대로 음악 방송, 음악을 빵빵 틀면서 음악 생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튜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내 체육관을 대관해서 수익 사업을 할 것이냐, 아무튼 제 계획대로 서서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음악 방송을 해도 국민적 관성 홍보는 자연스럽게 된다. 다만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에서는 못합니다. 깊은 산골, 경치 좋은 곳에서 음악 빵빵 틀고 아무 제지 없이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럼 또 땅을 사야 된다. 그러면 국민격 관성 마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땅을 사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콘서트 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캠핑을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놀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펜션 사업도 하고 뭐 펜션 저기 뭐야 그 텐트 그런 일도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다 일이 국민기업 관성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오랫동안 세월 인지도를 쌓고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해서 콘서트 사업으로 연결짓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것 같다. 그렇게 인지도 쌓다가 창현 노래방처럼 이제 인지도가 쌓이면 현지로 저 트럭에다가 이제 짐 싣고 10kg짜리 장비가 이제 보강이 더될 겁니다. 현재로는 8kg인데요. 10kg까지 음향 장비를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장충체육관, 지금은 없어졌죠? 장충체육관이 없어졌나? 기억에도 안 나네. 아무튼 4, 5천 명 이상 공연을 볼수 있는 거의 뭐 조용필 수준이죠. 그렇게 음향 장비가 추가로 또 매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럭 싣고 올여름에 빨리 인지도가 쌓아진다면 대천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자동차 뒤에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뒤 좌우 2.5톤에다가 광고가 지금 이미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들어갈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당 땡땡원의 세계 통화가 머지않은 세월에 팝콘처럼 쏟아지리라. 국민기업 관성. 여긴 상단에 이렇게 되고요. 밑에 하단에는 국민기업 관성 KSTV, KS코인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2.5톤 앞뒤 좌우로 광고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2.5톤 좌우 뒷면에 들어갈 광고인데요. 원본 파일이 이게 이 원본 파일로 크게 확장을 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원본 파일이 문제가 저작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늦둥이 아들이 아주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패러디로 제작을 해라.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용돈 줄게. 20만 원딱 했더니 아들이 콜딱 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제작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저께 한 일은 뭐냐면 국민기업 관성 KSTV와 협업을 해줄 공연팀이 세 팀을 제가 섭외를 다 끝냈습니다. 세 팀. 그 중에 한 팀은 제가 못했는데요. 여기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국민기업 관성 KS 콘서트홀 대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연하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잔디 좋죠?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첫 번째 무료 공연입니다. 이거는 무료 공연으로 당분간 할수 있고요. 없으면 이지랄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이 협약 공연을 해줄 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어저께 섭외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사장님인데 제 조금 아까 트럭에다가 이제 음향 시스템 갖고 왔을 때 여기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아주 철강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사장님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음향장비 세팅을 저분이 경험이 많아서 제 음향장비 세팅을 그저께 손수 저랑 같이 해서 음향장비 그 주류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분은 지금 그 엘토 색소폰을 부르시는 분인데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이분도 가수예요. 자, 이분도 제가 명함을 드려서 명함을 드려가지고 자 소프라노 색스폰하고 그 다음에 엘프 색스폰을 부르는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안산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우리 KSTV 크게 콘서트를 할 생각인데 오셔가지고 좀 같이 한번 공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났고 서로 연락처 주고 받았고요. 자, 이분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피고예요. 이 정도면 악보를 안 보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악보를 안 부른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곡에 뭐 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미 머릿속에 내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세스포는 자기가 막 부르는 사람 이 정도면 뭐 거의 아마추어인 사람 하나하나하나 한명한명한명 KSTV에서 소개를 해서요 아마 이제 KSTV가 전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방송국으로 제가 지금 키울 생각이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KS 코인은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인데요. 자, 이 팀 말고 또 다른 팀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 노래 잘합니다. 제가 그분들 이 영상물을 제가 아직 어제 얘기하느냐고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제가 벌써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인데 운동을 하면서 한 300m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여자분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야, 누가 CD 틀었는 줄 알았어요. CD 틀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음정, 그 다음에 박자, 아, 너무 차분하게 노래를 잘하길래, 이건 완전히, 이건 누가 CD를 틀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사람이 실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뭐 심수봉? 아주 기가 막힌 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분 사장님이 같이 있는 가수분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다 여자분들이에요.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장, 그 대표를, 그 방송국 이끌고 있는 그 대표 사장님하고 얘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연하는데 계속 제지가 오니까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야, 이제 더 이상 여기도 공연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KS TV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기서 계속 제지 받지 말고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대마. 오셔가지고 공연하시고 방송물 같이 뭐 양쪽으로 공유를 하자. 아, 그분들이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 없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 장비는 그냥 버스킹 장비인데, 저는 이건 콘서트 장비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공연에, 그런 콘서트홀에서 방송을 하고 싶고 출연하고 싶은 게 가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KSTV가 적극적으로 가수 발굴도 하고 키워드릴 자신이 있다. 그러니 저랑 같이 협업합시다. 아, 좋습니다. 혹시 날짜가 언제쯤 잡힐 계획입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KS 코인, 그리고 KSTV 방송국이 머지않은 세월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콘서트, 이제 또 제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음향 장비가 4kg인데 6kg를 제가 보강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또 몇백만 원짜리 발전기 또 추가로 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 2천만 원을 들여서 레이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공연할 때 레이저, 이 레이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레이저, 아, 여기네요. 월미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월미도, 코스모스. 자,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장비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런 장비 구경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장비도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자,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야외 공개 무료로 일단 이익금을 찾기 위해서 당분간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 지를 준비됐습니까? 예! 소리가 샀습니다. 소리 지를 준비됐습니까? 예! 소리 일마의 장병! 자, 요 정도로만 미래 계획 이게 아니고요. 곧장 실행 들어갑니다. 곧장 실행 들어갑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관성 KSTV 그리고 KS코인을 세상에 알리는 콘서트가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십시오.